오늘은 지리산 둘레길 6구간 수철에서 성심원 코스를 걷습니다. 시작점인 수철마을은 옛날 유세로 처치나 농기구를 만들었던 철점이 있어서 무쇠점 또는 수철동이라 불러온 마을이라고 합니다. 지리산 둘레길 6코스는요 수철 성심원 구간은 경남 산천군 금서면 수철리와 간성면 방봉리 정오마을이 있는 12km의 둘레길입니다. 이 구간은 지리산 동쪽 기슭에 자리한 수철마을에서 지망마을, 향촌마을, 대장마을을 거쳐 산천읍을 휘돌아 흐르는 경호강을 따라 걷는 내리교, 한반마을, 바람째, 흥현마을 지나 성심원에 이르는 코스입니다. 아, 아주 멋진 길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우, 나무들이 아주 정겹게 많이 쌓아놓으셨습니다. 5개월 따뜻하시겠네요. 원래는 우측 다리를 건너서 둘레길은 이어집니다. 그런데요, 좌측 도로를 따라서 약 150m 정도 지망마을로 들어서면요, 그 유명한 자연동천과 순례대가 있으므로 자주 구경하고 가시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좌측 바위면에 오건 선생이 이름 붙였다는 자연동천과 순례대가 새겨져 있습니다. 자연동천 및 보랏빛 연기가 피어오르는 성계라는 이름을 갖기 전에는 선유동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다시 되돌아 나오니까요, 저 앞으로요 지금 물레방아하고 어깨정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좌측으로 멀리 보이는 산이요 흘봉산, 그리고 좌측에 왕산이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 곧 수확을 지금 앞둔 벼들입니다. 올해도 풍년이랍니다. 이곳 지리산 둘레길을 걸을 때 가장 좋은 점은요, 저렇게 이제 이정표가 곳곳에 아주 잘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크게 뭐 헤맬 일 없으니까요, 마음 편안하게 정말 걸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리산의 가을을 정말 많이 많이 담아서 정말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정말 가을을 알리는 코스모스 활짝 폈습니다. 이곳은 상당히 주의 구간입니다. 담벼라 위에가 오른쪽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잘 안 보이거든요. 이쪽에서 좌측으로 진입하셔야 됩니다. 고구마를 수확하셨는데요, 고구마가 아주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대장교를 또 건너갑니다. 지금 위로 고속도로 하나 있는데요, 통영 대전 고속도로가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물길 지리 안내도인데요, 물길은 기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답니다. 강변 식당 지나가는데요, 이쪽 식당이 또 맛있다고 소문이 좀 자자하다네요.
이 길은 또 벚꽃이 필 때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안전 벚꽃나무로 가로수를 다 조성해 놨습니다. 아주 쉬어가기 좋은 정자입니다. 이곳에서요 직진 방향 우측은 지성마을과 지곡마을을 거쳐 내리 저수지역 지곡사를 지나 한국의 명소 백선에 선정된 선녀탕이 있는 웅석계곡으로 올랐다가 바람대로 내려서는 긴 코스이고요, 좌측으로 내려서면 한반마을을 지나 남강 우측 강토길을 걸어 바람대로 올라서는 짧은 코스입니다. 오늘은 이쪽 짧은 코스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펜션 한방 찜질이라는데요. 오, 지붕이 벗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커피 한 잔. 오른쪽으로는요 웅석관광농원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차츰 고도를 높여서요 바람쬐로 가고 있습니다. 약간의 오르막 포장도로를 올라야 됩니다. 이곳은요 투영작물을 재배하는 사유지이므로 주인 허락 없이 출입을 하는 자는 민 형사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좌측편으로요 3층 건물이 나타났는데 산청군 가축 분뇨 처리장이랍니다. 돼지 감자가 좀 흩뜨려지게 꽃이 폈습니다.